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새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우리가 해봤죠.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 1번을 볼까요? 12, 30,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자,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을 소인수분해하고 일단 40을 소인수분해 해줍니다. 자, 11을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됩니까? 4, 3, 12. 2는 4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30을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10. 2 곱하기 5에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40을 소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10이고, 4는 2 곱하기 2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L,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L이죠. L을 구해주면, 자, 많은 개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개, 한 개, 세 개니까 세 개. 한 개, 한 개, 없다니까 한 개. 없다, 한 개, 한 개니까 한 개.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8이고, 8, 5, 40에다가 3이니까 120 되겠네요. 120. 따라서 L은 120이 됩니다. 자, 수가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지 방법은 똑같죠. 예. 그 다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기. 자, 세로로 한번 써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세로로 썼습니다. 자, 얘를 구하면, 자,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2가 2개, 2가 1개, 2가 없다. 그러면 2가 2개, 3이 1개, 3이 1개, 3이 2개, 3이 2개, 5가 1개, 5가 2개, 그럼 5가 2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L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계산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2번. 2번 오른쪽에 해볼까요?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자, L을 구하면 2가 1개, 2개, 2개, 1개니까 2가 2개. 3이 2개, 3이 1개, 3이 2개니까 3이 2개. 5가 없다, 1개, 없다니까 5가 1개. 없다, 없다, 7이 1개니까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최소 공배수 L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36과 48과 54를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36은 66에 36, 6은 2, 3은 6, 2, 3은 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48은 6, 8에 48, 6은 2, 3은 6, 8은 2, 4, 8, 4는 2, 2는 4. 그러니까 2가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네요. 54는 69 53입니까? 69니까 6은 2, 3 9는 3, 3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 L을 구하면 2개, 4개, 1개니까 4개가 되겠죠? 2개, 1개, 3개니까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L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40을 소인수분해하고 56을 소인수분해하고 84를 일단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자, 40은 8, 5, 40이고 4는 2, 4, 8, 4는 2는 4. 그래서 2, 3개, 5, 1개. 2의 세제곱 곱하기 5. 56은 8, 7에 56, 8은 2, 4, 8, 4는 2는 4. 2, 3개, 7, 1개. 84는
4로 해볼까요? 4, 2, 8, 4, 1은 4. 4는 2, 2는 4. 21은 3, 7에 21.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자릿수 맞춰가지고 쓰겠습니다. 3 곱하기 7인데 7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자릿수가 다 맞죠. 자, 여기서 최소 공개수 L을 구하면 3개, 3개, 2개니까 3개. 5 1개, 없다, 없다니까 5 1개. 7 없다, 7 1개, 7 1개니까 7 1개. 3 없다, 없다, 3이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L은 2의 3제곱 곱하기 숫자 작은 걸 먼저 쓸까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뭐라 하죠? 문장제 문제네요. 문장제. 자, 문장을 일단 잘 읽고 이해를 하고 이 문장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가로 길이가 14, 그 다음 세로 길이가 20인 작은 직사각형이, 작은 직사각형 이 카드를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이어붙여서, 이어붙인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붙인다는 얘기죠.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얘는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고, 작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큰 정사각형을 만드는 그런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요 작은 게 가로가 14, 세로가 20인데 여기를 여러 개를 이어 붙여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게.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14씩 커지는 거죠. 14의 배수로 커지겠죠. 세로의 길이는 20씩 커지겠죠. 그래서 20의 배수가 됩니다. 그쵸? 근데 요 20의 배수와 20씩 커지는 숫자와 14씩 커지는 숫자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그래야 이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20과 14의 뭐가 됩니까? 공배수가 되겠죠. 아, 20과 14의 공배수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되게. 자, 정사각형 자체가 작아지려면 변의 길이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아, 최소 공배수구나. 이렇게 문제를 읽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과 1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아주 쉽죠.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 1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7이 되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 L을 구하면 2가 2개, 2가 1개니까 2가 2개, 5가 1개, 없다니까 5가 1개, 없다 7이 1개니까 7이 1개. 그래서 답은 얼마죠? 140이 됩니다. 140. 그래서 여기가 140 된다. 이해 되죠? 그러면 문제를 바꿔가지고 몇 장이 들어갈까? 그것도 한번 이 작은 직사각형의 종이가 카드가 몇 장이 들어갈까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보면 가로가 14인데 140이었죠. 그러니까 10장이 들어가겠죠. 가로에는 10장. 그 다음 세로는 길이가 140인데 요 한 장은 20이니까 7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로에는 7장이 들어가고 가로에는 10장이 들어가니까 총 70장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몇 장이 들어가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자, 특이한 경우가 나왔어요. 서로 소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13과 20이 서로 소죠. 자, 13을 소인수 분해하면 13 곱하기 1이 됩니다. 물론 소인수 분해가 되진 않죠. 20은 그냥 20이 됩니다. 20 곱하기 1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13이고 20이 되는 거죠. 곱하기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L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20을. 그러면 13이 1개 없다. 13. 20이 없다. 1개 20. 해서 200 몇이 됩니까? 60이 됩니다. 60. 그래서 서로소일 때는 13과 20을 그냥 곱해주는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